자, X에 대한 2차식이 있어요. 2차식의 최대 공약수가 1차례. 그 다음에 이놈의 뭐라?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래요. 1차라고 하니까, 그 다음에, 다항식에서 최대 공약수, 최소 공배수는 뭐를? 수인수는 무시하니까, 그냥 X 빼기 알파로 둬도 돼. 뭐 2X 빼기 알파도 관계없고요. 요 앞에 개수는 별로 신경 안 쓰니까. 그래서 X 빼기 알파라고 두면, 인수정리에 의해 얘의 배수가 얘니까요. 여기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알파제곱. A 알파 더하기 BC는 0이고. 알파제곱 더하기 B 알파 플러스 AC는 0이에요. 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잖아.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잖아요. 얘는 상수항 소거하기는 힘드니까 최고차항을 소거하자고요. 빼자 이렇게 빼면은 사라지고 알파의 a 빼기 b 그다음 여기는 c로 묶어내면 b 빼기 a는 0이니까 a 빼기 b로 묶어내면 알파 빼기 c가 0이 돼요. 이게 0 되는 경우는 a와 b가 같은 경우 또는 알파가 c가 되는 경우잖아. 근데 여기서 a와 b가 같으면 어디죠? a와 b가 같으면 두 2차식이 똑같은 식이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몇 차야? 2차가 되지, 1차가 안 되잖아.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. 그러므로, 알파가 C니까 최대 공약수는 뭐지? 최대 공약수는 X 빼기 C예요. 최대 공약수 X 빼기 C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? X 빼기 C니까 곱해서 BC 되고 더해서 A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? X 빼기 C, X 빼기 B겠지. 그럼 얘는 여기도 X 빼기 C가 인수니까 X 빼기 C, X 빼기 A잖아요. 이렇게 되네. 그러므로 최소 공배수는 L은 최소 공배수는 X 빼기 A, X 빼기 B, X 빼기 C고요. 근데 여기서 문제는 C를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, 자, 어떻게 표현하냐? 얘 전개하는 과정에서 뭐야? A가 뭐지?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C잖아. 즉,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. 이 조건을 만족하는 A, B, C에 대하여 최소 공배수는 얘다. 여기까지 확인.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2번을 풀러란 것은 얘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. 1번은 다 풀어서 최소 공배수,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를 확인.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알아서 풀면 되겠지. 자, 어떻게 풀어? 자, 2번은 우리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뭐다? a 세제곱, b 세제곱, c 세제곱이 뭐다? 3abc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.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0이니까 다 0인 거예요. 이게 0이 아니면 a는 b는 c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확인. 그래서 이거이니까 주어진 이 주어진 식은 분자는 a 더하기 b,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 그 다음에 AB, BC, C예요. 그 다음은 공통이 여기서 뭐다? AB, C로 묶어내면 A제곱, B제곱, C제곱이에요. 그 다음은 여기서 AB, C가 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, BC, C예요. 따라서 얘가 0이잖아요. 그러므로 제곱의 합은 마이너스 2 ABBCC예요. 그래서 요 식에 넣으면은 ABC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2의 ABBCCA 분의 3ABC ABBCCA 오 힘들다는 계산하면은 뭐다?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되죠. 자, 됐나? 자, 천천히. 최대 공약수, 최소 공배수 얘기하니까, 뭐다? 알파로 놓고 하든가,
나는 두 개를 유클리드 호재법 빼도 그 안에 인수로 최대공수 있다. 그렇게 하든가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 편한 건 요걸 거예요. 이렇게 해서 구할 때 A와 B가 다르고 알파가 C다라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은 문제 다 다한 게 0이면 요 조건 만족하고 만족하니까 수월하게 됩니다.